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수다를 충분히 떨었으니까 다음 부분은 넘어갈게요. 다음 부분은 BIP 148 UASF User Activated Software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User Activated Soft Fork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용자들 주도로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의 가능성은 이거의 디데이는 지금 8월 1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IP 148이라는 BIP 148을 한번 그 문서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것은 이제 segregated witness 그러니까 세그윗을 세그윗 쪽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그윗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든 채굴자들의 그런 비트코인 블럭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거부하겠다, 네, 거절하겠다 이런 거고 이게 좀 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해시량에 따라서 따른 건데요. 만약 8월 1일까지 대부분 마이너 채굴하는 사람들의 네, 대다수가 8월 1일 세그윗에 시그널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을 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뭐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시그널을 하고 있어요. 나 클라이언트를 써서 나 이거 원해 이거 원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만약 8월 1일까지 대다수가 세그윗을 채굴자들이 세그윗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토큰이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가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148 BTC 이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BTC라고 있는데 이거 비트코인 매거진 나온 기사를 제가 그냥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 코인이 두 개가 돼서 각각 체인마다 코인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을지 과거에 제가 뭐 하드포크가 일어날 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포크가 일어났을 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코인 스플리팅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고 난데요. 체인이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코인을 스플릿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더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일단 네 8월 1일으로 우리가 점점 다가가면서 이거는 충분한 이게 우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월 1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채굴자들끼리 어마어마한 싸움이 날 겁니다. 뭐냐면 채굴량을 5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아니면 대다수의 채굴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그윗 지원하는 애들은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추론인데요. 자기들의 돈을 써서 계속 채굴액을 갖다 붙일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계속 일어나면 비트코인 거래량이 갑자기 확 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면 언제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좀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이 가까이 되고 만약 BIP 148이 일어날 것 같다고 싶으면 왜냐면 누가 이걸 했는지는 이제 누가 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알긴 아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약간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이다 이러면 사실 항상 투자할 때 그러지만 여러분이 잃으셔도 되는 만큼의 자산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은 BIP 148 소프트포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잃을 수 있는 만큼의 비트코인 자산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비트코인을 들고 있겠다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모두 다 유동자산으로 현금화시키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의 비밀키를 보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 만약 거래소에 보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니까 내가 비밀키를 통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폴로니엑스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폴로니엑스 같은 경우는 체인 스플릿이 있고 난 뒤에 둘 다 상장을 했는데, 제가 거래소를 봤을 때는 거래소는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코인이 두 개가 생겼는지 세 개가 생겼는지 체인 스플릿이 있다고 해도 얘네가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그 자산이 제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 시기도 느릴 수도 있고 현금화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코인 스플릿,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내가 그러니까 148 BTC와 레거시 BTC 둘 다를 내가 내 걸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싶다 하면 프라이버트 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래소에 있으면 옮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코인 둘 다, 이 체인 둘 다 망하고 여러분이 코인을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상황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런 거래소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지갑을 만드시면 되고 지갑을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퍼 지갑 관련된 비디오를 했죠. 그래서 페이퍼 지갑 관련된 그런 비디오를 하시고 그쪽으로 그 주소로 비트코인을 싸들이다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갑이 여러분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페이퍼 지갑 같은 비밀키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네. 만약 이 두 가지를 장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페이퍼 지갑으로 들고 계세요. 하지만, 아니면 또는 페이퍼 지갑 또는 하드웨어 지갑으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데스크탑 지갑이나 웹 지갑도 들고 있을 수는 있어요. 들고 있으면 그 지갑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빨리 나눠주긴 할 텐데, 그러니까 거래소나 아니면 웹 지갑이나 뭐 모바일 지갑이나 이런 것들은 코인 스플리팅을 얼마나 빨리 해줄지 몰라가지고 이제 굳이 들고 있으려면 이제 종이 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 코일드 스토리지에 들고 계시라는 거. 중요한 거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 하면 비밀키를 항상 백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수만 번, 수천 번 해도 나쁜 건 아니니까 백업을 많이 하시고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굴자에서 몰려준 고나 유저에게 돌려주는, 유저들이 찬성,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유저한테 돌려주는 건 찬성은 맞는데, 치우디용 씨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도, 그러니까 이더리움 다오 겪으면서 제가 알기로 이더리움 다오 끝나고 난 뒤에, 다오 사태 끝나고 난 뒤에 하드포크 할 때 투표했잖아요. 근데 그 투표가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사용자들 전체 6%나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맞아요? 저도 엄청 낮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투표를 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드들이 투표를 하는데 일반 사용자가 풀로드를 가격 이제 돌리면서 자기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이주연님. 거래소에 보관하면 안전은 한데 최고의 수익은 못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드 지갑을 사거나 아니면 종이 지갑이 되고요. 환전을 하려면 코인 거래소 옮겨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빗, 코인원, 빗썸이 있어요. 근데 소프트포크 이게 일어났어요. 일어난 뒤에는 이 세 개 중에서 누군가는 먼저, 맞죠? 누군가는 먼저 코인 스플리팅을 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코인 스플리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폴로넥스 이런 것도 있죠. 비트렉스, 맞죠? 이 중에서 누군가는 코인 스플리팅을 하는데 내 코인이 다른 데 묶여있어요. 다른 거래소에. 그럼 이걸 빼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비트렉스에서 코인 스플리팅을 했는데 제가 제 돈이 빗썸이 있어요. 그러면 빗썸에서 여기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못 봐요. 지금 리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빗썸 다운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나는 수익을 보고 싶은데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 과연 좋을까요? 잭스도 불안하죠. 사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내가 내 코인인데 내 코인을 여기저기 옮길 수 있나 못 옮기면 저는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안합니다. 지금은 소프트포크 YWK님 아니면 마틴님 제가 잭스나 하드웨어 지갑이 좀 불안하다고 한 거는 얘네가 아닌 거래소들까지도 밝힌 입장이 없습니다. UASF가 활성화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밝힌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른 코인도 떨어지나 그거는 모르죠. 이주호선님. 네, 글렌님. 아랫부분에 설문지 있습니다. 설문지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에 오픈모임 날짜랑 시간이 결정났는데 한번 적어주시죠. 비트코인은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잘 돼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월 1일이 꼭 디레이다는 아니고 이게 UASF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네, USB 지갑, 뭐, 하드웨어 지갑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 지금 세 개밖에 없어요. 킵키, 레저, 트레저. 잠깐만요.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그냥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지털 비트박스랑 비트코인 지갑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곧 영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킵키 쪽에서 보내주, 킵키 쪽에서 보낸, 아, 아닌가? 그건가? 네, 이겁니다. 킵키 쪽에서 보낸 킵키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트레저 지갑입니다. 이세 개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지갑, 그냥 통상 말하는 건 레저, 트레저, 킵키.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아, 네, 치유중심님. 특별한 관계없이 유저들이 선택한 모습으로 가는. 맞아요.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유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런, 이게 소프트북에 얘기 힘든 게, 유저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용자가 할때 사용자가 누구인가? 시장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힘든 게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과거에 하드포크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보고 이걸 보신다면 좀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8월 1일 전까지의 얘기였어요. 금방은. 근데 8월 1일이, 8월 1일이 됐어요. 그리고 8월 1일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만약 8월 1일 전까지 대부분이 UASF를 했다면 UASF가 되겠죠. 소프트포크가 하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난 뒤에, 뭐, 준비를 안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러면 시장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8월 1일 날 이제 148 UASF가 발동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해시파를 이제 대다수의 해시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인이 나눠집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고 있는데 몇 가지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스플릿이 되고 난 뒤에도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경제적 유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는 체인을 택합니다. 이게 작업 증명인데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스플릿이 되고 난 뒤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이더리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채굴자들이 근데 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해시파워를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익이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고 그런 거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148 BTC, 그러니까 148 BTC 체인 자체가, 채굴자들의 51% 이상 안 했다고 해서 체인이 나눠주고 난 뒤에, 이 이후에도 작업 증명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작업 증명이, 148 체인이 작업 증명이 더 많다고 하면, 얘가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고, 그러면 레거시 체인에서, 채굴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달라붙어서 끝까지 작업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레거시 BTC 체인은 버려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딱 나눠줬다가 하나는 죽고 다른 거는 쭉 가는 그런 시나리오. 그러면 뭐 프라이빗 키를 들고 있으면 어쨌든 두 개의 프라이빗 키는 동일해요. 왜냐면 주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살아남은 체인 거를 계속해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서, 네. 그러니까, 148 BTC 체인도 있고, 레거시 BTC 체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채굴자들이 이거 옮겨다니면서, 이게 여기 붙고 저기 붙으면서, 서로 간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라는 게 있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난이도를 올리고 빼던가, 아니면 그런 전략적인, 전술적인 그런, 짧게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험 가능성이 점점 더 감소하긴 하는데 몇 시간 최소한 몇 시간 아니면 최소한 며칠 동안 아니면 좀몇주 동안 148 BTC 체인에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다수가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안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148 BTC와 레거시 체인으로 그럼 레거시가 대다수의 채굴자들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148 BTC 체인이 블락을 발견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최후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게 체인이 두 개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받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레거시 비트코인인데 레거시 BTC를 이거 들고 있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거는 보세요. 레거시 비트코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148 레거시가 스플릿이 됐어요. 나눠졌죠? 그런데 만약 얘가 만약 레거시 체인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로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이게 대다수의 채굴자들이 여기 달라붙어서 채굴량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치가 없는 거. 되게 위험하죠. 가치가 없는 거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체인이 만약 나눠줬잖아요. 나눠줬으면 그때 동안은 거래를 그냥 하지 마세요. 아무 거래도 하지 마시고 뭐 받고 이게 받았을 때 이 가치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유지 안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148 노드들 이게 왜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만 되는 거는 이게 중요한 이유는 148 노드들 같은 경우는 레거시 체인의 노드들을 레거시 체인 블럭들을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8 노드들은 이 두 가지 체인 중에서 뭐가 거래량이 많은가에 따라서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148 노드들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레거시 체인 노드들이 이거를 바꿀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게 이 레거시 체인이 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변수가 좀 많네요.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이렇게 채굴량이 이렇게 많았다 갑자기 줄어버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난이도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2주에 걸려서 조절이 되는데 이제 블럭 확인 검증 과정이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8 BTC 체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BTC를 보는 게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2주 동안은 거래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리플레이 어택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레이 어택에 관해서는 하드포크 관해서 리플레이 어택이 무엇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스플릿이 있거든요. 이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어있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쓰면 다른 한쪽도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레거시 체인도 거래소 상장하고 익스체인지를 하면 두 개의 BTC로 갈 수 있지요. 근데 할까요? 그게 지금 할까요? 148 할까요? 채굴량이 많은 건데 확실하게 갈라지는 건데 할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84% 합의가 진짜 다행이에요. 아니 95%는 너무 오버잖아요. 근데 84%라면 만약 코인.댄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사용한 거래소들이 어떤 식으로 투표를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코인.댄스에 들어가서 블락스에 들어가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포크가 진행이 안 돼도 세그윗 쪽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합의를 봤기 때문에 세그윗 쪽으로 어떻게든 세그윗은 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이메가를 추가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 차에 이거를 놓고 지금 옥신각신 하는 건데 세그윗은 아마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프트포크 형식이냐 하드포크 형식이냐 UAS 형식이냐 여기서 흔든 거죠. 네 DR리님 저 이더리움 배트 ICO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BIP 148 UASF 유저 액티베이트 소프트포크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두이님, 올 연말 이더리움 시세 얼마 예상하시나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높으면 저도 좋죠. 네. 가치가 반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둘 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코인.댄스입니다. 코인.댄스. 그리고 이게 그 체인 스플릿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치유중심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몇 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후에 안정화됐다고 해요. 그러면 자, 안정화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 안정화되어 있는 148 BTC 체인이 좀 더 작업 증명이 많아요. 그러면 스플릿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148 BTC 체인은 그냥 BTC 체인이 되고, 이게 이제 정통 BTC 체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일찍, 이게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148 체인이나 레거시 체인 둘 중에서, 그러니까 148 체인이 레거시 체인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또는 이 두 가지 체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주연님이 말씀하셨듯이, 아, 둘러 나뉘어, 아, 약간 둘러 나뉘어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는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게 나눠진다고 해서 두 개의 체인이 존재한다는 가능성, 그 이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체인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코인 스플릿도 초보라면 이건 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코인 스플릿이 발생을 해요. UASF가 발생하면 첫 번째, 발생하기 전에 무조건 비밀키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밀키는 내 거. 거래소 거 아니고 남의 거 아니고 제 겁니다. 비밀키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8월 1일, 그 다음에 8월 1일 이후 혹시라도 모르니까 트랜잭션 하지 마세요. 만약 트랜잭션 하지 못한 게 불안하다 이러면 그 전에 다 하세요. 맞죠? 그리고 이 기간은 그 발생하고 난 뒤에 그 기간은 임의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두 개의 체인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두 개의 코인을 나눠서 다른 지갑에 넣어가지고, 네, 여러분이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트랜잭션 스톱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트랜잭션 스톱이 어느 코인, 그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스톱이 발생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작업 증명을 그만하면 트랜잭션 스톱이 됩니다. 라이브니스라는 거, 라이브니스랑, 그러니까 이게 생명성? 라이브니스랑 보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극과 극인데, 뭐냐면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가다가 그냥 멈춥니다. 근데 라이브니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특이한 게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두 개가 항상, 그러니까 체인들이 계속 작업 증명을 하잖아요. 작업 증명을 하면서 누가 가장 긴 체인이 맞는 체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험을 안 하고 계셔서 그렇지만, 비트코인에서 채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전 세계 많은 채굴기들이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채굴을 했는데, 블록을 찾았어요. 근데 이 블록을 채굴하는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있는데, 확산이 될 때 저쪽에 있는 채굴기는 새로운 블록을 찾았는데,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따라서 누구 한 명은 더 많이 확산했기 때문에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포크라는 건 항상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대규모로 그냥 어느 시점에 포크를 합니다. 이게 좀 위험한 거고요. 아, 치유등신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있어요. 있는데 뭐 어떻게 할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상황이 조마조마해서 한동안은 이거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굴 회사의 월렛에 비트를 보관하는 것도, 채굴 회사가 신뢰된다면 하세요. 네. 그냥 뭐 개인 비밀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가 그닥 중요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네,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UASF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